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 정광훈 목사님,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죠? 네. 네, 우리 감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더 힘내자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여성대회를 하고 있는 이곳에 참 여성들이 대단한 것은 우리 민족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 여성들이에요.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다 창의적이잖아요.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는 분들이 여성들이에요. 그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씨를 말려 죽이려고 우리에게 준 게 먹을 게 없을 때 메밀을 줬다고요. 거기 독소가 있어서 죽게 돼 있다고요. 서서히 말라주고. 그리고 요즘에 다이어트 차가운 게 뭐가 있죠? 아, 이건 뭐 다 알아요, 여자분들은. 그러니까 이 메밀차가 있는데 이걸 먹다 보면 먹을 게 귀하니까 메밀 갈아서 뭐 먹다 보면 점점 말라죽고 사람이 애를 씨를 못 가르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한국의 여자들이 얼마나 지원하냐면 그 독성을 제거하는 게 뭐냐면 무청이야.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다 무를 갈아서 살짝 집어넣는 거지.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치겠는 거예요. 한국은 독을 줘도 해를 입지 않아. 예. 그게 왜 그러냐? 여성들 때문에. 다 뺏겼습니다. 다 뺏겼어요, 우리나라. 그 전쟁 나서 명나라, 당나라가 다 뭐 고기, 모든 걸 다 가져왔는데 저들이 안 먹는 거 다 버리잖아요. 내장, 꼬리, 뭐, 피, 머리, 이런 거 다 몸만 가져가요. 그러면 여자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장, 당, 순대, 그 꼬리, 뭐, 당, 무슨, 뭐, 설렁, 당, 뭐, 먹다 먹다 먹는데 혓바닥까지 다 삶아서 먹는. 그 미국,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온 게 선진국 아닙니까? 그 먹다 먹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라도 먹자. 그래서 나온 게 쓰레기라는 건가를 못 붙이고 신에 있고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분들이 다 여자분들 아닙니까? 왜 아멘들 안 해?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? 짐승도 귀해요. 이게요, 참 이해하는 게 남자들이 안 움직이면 여자가 움직이게 되고 나라도 여자들이 다 살렸어요. 보세요, 암탉이 그 계란을 품으면 21일이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. 그 병아리를 탁 까고 나면 병아리가 너무 감사해서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요. 그죠? 딱 뛰고 감사 감사 그러잖아요. 그런데 그때 병아리를 암탉이 이렇게 거닐고 다닐 때 수탉이 온다고. 근데 지혜로운 여자, 암탉은 왜냐면 그 수탉이 오는 데다 대고 꼬꼬꼬 아양을 떨어요. 그러면 수탉이 이 불이 있는 데서 분비물 같은 게 나오면서 탁 날개질 하면서 꼬꼬꼬 아멘까지 옵니다. 아멘까지. 그러면 수탉이 너무 좋아서 어디를 가? 어디를, 왜냐면 당신이 너무 멋있다는 거야. 그러면 수탉이 어디 가서 발을 파헤쳐가지고 지렁이를 잡아갖고 와. 자기가 안 먹어. 그리고 암탉한테 갖다 줘.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진짜요. 이게 내가 만든 얘기 아니고 사실이에요. 그러고 나면 이 암탉이 배를 먹질 않고 고개짓을 이렇게 합니다. 그게 뭐냐면 고마워요, 고마워요, 감사해요, 감사해요. 그러면서 수탉이 암탉이 지렁이를 못 먹게 병아리들이 뺏어 먹으니까 그걸 못 빼먹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오가며 그녀 앞을 지나오라며 찬송을 부르면서 못 먹게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우리 어머니도 과거에 보면 성미살 퍼갈 때 몰래 퍼갔잖아요. 근데 아버지가 어느 때 못 갖고 가게 하면 아버지 어디 간 사이에 이렇게 뒤지를 봐요. 우리 아버지가 뒤지에다 그림을 그려놨어. 못 가져갈게. 그러면은 어머니가 한참 보고 있다가 아버지 어디 간 사이에 딱 그거 퍼가고 그려놔. 근데 아버지가 기억을 못해. 그러니 여자의 잔머리를 창세례로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? 이런데 이번에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? 여러분 천만 기독교인의 사인을 받자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이 부활절을 기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. 자, 성경을 좀 잠깐 띄워주세요.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요, 거기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다 지났어요.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지나고 10절에도 보니까 보세요, 여호수아 죽고 그 세대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. 그런데 12절을 보세요. 11절, 12절에 가서 보면 12절에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모든 사람이 다
갔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하죠. 특이한 게 거기서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요.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고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따라서 뭐랍니다. 다른 세대.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뭘 섬기는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죠?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. 여러분 이때 세운 게 사사예요. 하나님이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쳐버리잖아. 진노 막 때리잖아요.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2세기가 가기 전에 다른 세대가 들어온 거예요.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마음도 거의 외길 수 없는 이런 주사파와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교훈이 다 무너져가고 있었어요. 멍청한 것들이 그걸 다 놓치고 있었어. 나도 부흥강사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장금동님은 목사님은 일반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왔지만 둘이 같이 가면 장경록 목사님만 사인받지 내 사인받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. 나 시험 여러 번 들었어요.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, 복음으로 이 나라를 깨워야 되겠다.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된다. 자유민주주의, 그렇죠? 기독교는요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.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 아닙니까? 이 복음운동이 제대로 살아야 되고 자유시장경제, 시장경제 5달러, 2달러, 1달러 능력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나라가 한미동맹 후에 정말 기독교의 정신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새벽종이 어디서 울렸어요? 새벽종 울린 데가 어딥니까? 그렇죠. 새벽종을 옛날에 망치로 때렸어요. 아, 그 새벽종 울렸고 이런 일을 했는데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깨우쳐주고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? 전 목사 세운 거예요. 전 목사 세운 거예요.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만 나라가 위급할 때 사사로 세운 겁니다. 근데 이게 목사들이 남자들 안 나와. 그러니까 성경에 드보라 세우잖아요. 왜? 사람이 없으니까. 남자가 없었어. 그때 복음을 위해 서려고 합니까?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. 그 시대. 지금은요 여자만 안 되면 큰일 나거든. 여성이 일어나요. 자, 그러면 이날이 부활주일입니다. 그렇죠? 부활의 첫 번째 본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? 그 부활의 소식을 남자가 알렸습니까 여자가 알렸습니까?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알려줘도 딴 데가 있어.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여성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한국 살려야죠. 이렇게 마당 깔아주신 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. 한국에 저분이 뭘 하자는 겁니까? 정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. 목사님 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지도자 자꾸 오는데 당신이 지도자인데 누굴 세우려고 자꾸 그래. 이익만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생명 걸고 했잖아요. 우리 같이 협력해 줄 수 있잖아요. 이게 그걸 위해서 정말 일어나야 돼요. 복음으로. 근데 저분의 죄가 왜 폭 빠졌냐면 이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탁 하고 치고 나온 게 뭐냐면 예수 한국 복음통이에요. 이야, 나 그걸 보고 내가 저 양반하고 함께 생명 걸어도 되겠다. 아, 할렐루야. 예수 한국 복음통이라는데 여러분 한국 강산에 예수로 이 파도의 물결이 막 치기 시작하고 이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이 북한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할 수 있잖아요. 그것을 딱 걸고서 생명 걸고 했으니 우리 모두 함께 할 만 하잖아요. 여기 모여서 밥만 먹고 가고 화장실만 부흥시키지 말고 대한민국을 부흥시켜야 돼요. 나라를 부흥시켜야 돼요. 여러분 만약에 이 사역 안 오고 여기서 비싼 음식 먹고 가잖아? 육신만 부흥됩니다.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입시다. 1천만 기독교인들 우리 서명에서 똘똘 뭉친다면 대한민국 남북통일 될까요 안 될까요? 됩니다. 이 나라의 그 뭐 주사파 좌파 정권들이 뭐 하려고 움켜대도 이 기독교인들이 딱 버티고 있는 한 안 돼. 그게 안 돼. 그걸 위해서 허장 본 게 우리 전 목사
승리합시다. 감독님 다시 한번 힘내라고.